안녕하세요. 신자오. 여러분들에게 베트남어를 알려드릴 화입니다.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전에 베트남 지도를 한번 볼게요. 베트남은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하노이는 여기 있고 호치민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말도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방언이라고 하죠. 사실 베트남은 중간에 충보도 있어요. 충보는 따로 방언도 있어요. 충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낭과 호얀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지역 방언을 배울까요? 우리는 표준어인 하노이 말을 배울 거예요. 배우기 전에 하노이 말과 호치민 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하노이, 쑤릭, 쑤릭, 호치민, 유릭. 유릭 먹는 야채 하노이 싸오 싸오 호치민 라오 라오 베트남이라는 말은 하노이 비트남 비트남 호치민 옛남 옛남 완전 다르죠? 그러면 문장으로 하나 더 예시해 볼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하노이,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Hồ Chí Minh,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저는 사실 하노이에서 왔어요. 근데 호치민 가봤더니 호치민 말도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베트남어 알파벳을 배울 거예요. 근데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트남 말도 알파벳은 써요. 사실 베트남 말 중에 베트남 명사 중에 60%가 한자에서 왔어요. 그런데 근자는 알파벳은 사용해요. 예전에 프랑스 선교사가 베트남 와서 꽝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베트남어 알파벳이에요. 사용하기 편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사용하게 됐어요. 여기 제가 정리해 봤어요. 위에는 4개, F, J, W, Z는 베트남어 알파벳에 없는 근자들이에요. 그래서 잊혀버리면 되겠네요. 아래에 있는 7개는 베트남어에만 있는 근자들이에요. 어떤 근자인지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트남어 자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 세, 세, 레, 쉐, 핫, 까, 엘, 엠, 엔, 베, 퀴, 엘, 에시, 테, 베, 익시. 여기 흰색 박스는 영어랑 비슷한 발음들이에요. 나머진 초록색으로 처리된 박스들은 영어랑 다르게 발음 알파벳들이에요. 어떻게 다르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세, 까, 시, 제, 장, 뜨, 데, 디엔, 토이, 까, 김, 끔, 베, 파, 노, 퀴, 퀴, 딱, L, 싸우, T, 반 따이. 모음을 배워볼게요. 여기 영어 모음과 베트남어 모음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어 모음은 A가 3개 있고, E가 2개, O도 3개 있네요. 왜 그런가요? 이거는 영어는 하나의 모음에서 여러 개의 발음을 할수 있어요. Apple? AA와 alone AA가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베트남어는 하나의 모음에서 하나만의 발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A도 세 개, E가 두 개, 어도 세 개나 있어요. 아, 하, 노, 길게 발음하는 아 소리예요. 아, 한, 광, 짧게 발음하는 아 소리예요. 어, 저, 어, 짧게 발음하는 어 소리예요. 이거는 아의 모양에 따라 발음이 다 다르지요. 어, 건, 엄, 어와 오 중간의 발음이에요. 오, 엄, 엄, 그냥 오 발음이에요. 너무 쉽죠? 어, 퍼, 퍼. 방금 우리가 찰리 발음하는 어 소리 배웠잖아요. 저, 어, 이거는 길게 발음하는 어 소리예요. 퍼, 퍼. 에, 엠, 차이, 엠, 차이. 에, 뎀, 뎀. 똑같은 발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발음해 볼게요. 엠, 엠, 뎀, 뎀. 이제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다음 모음 볼게요. 우, 뉴, 가오, 뉴, 가오, 뉴, 우에요. 우, 으, 즈, 가이, 즈, 가이, 으, 으에요. 이, 링, 혼, 링, 혼. 이, 희, 바오, 희, 바오. 이거 두 개는 짧게 발음하는 이와 길게 발음하는 이가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다시 발음해 볼게요. 링, 혼, 링, 혼. 희, 바오, 희, 바오. 하지만 여기 끝이 아니에요. 두 개의 모음이 만나면 이중 모음을 만들어요. 발음은 두 개의 모음이 같이 결합해서 발음하면 돼요. 예를 들어 알파벳 아와 우가 있어요. 같이 결합하면 아우, 아우 이렇게 이중 모음 아우가 돼요. 하지만 여기 문규칙도 있어요. 알파벳 아는 원래 발음이 아이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어로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 미어, 미어, 으어, 무어, 무어, 우어, 건, 꾸어, 건, 꾸어, 꽈, 꽈, 저, 건, 짐, 건, 짐, 으어, 위따, 위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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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려운 이중 자음이 나왔네요. 까와 핫을 만난 그는 흐에 그 소리를 넣어보세요. 흐, 흐, 허, 허, 한, 광, 한, 광,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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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어, 투, 무어, 투, 녀, 냐, 냐, 저, 저이, 저이, 지, 사, 링, 사, 링, ngờ, 넌, 넌, ngờ 깹, 네, 네. 하지만 자음이 끝에 왔을 때 또 주의해야 해요. 이거는 끝자음이라고 해요. 그 중에 m와 n는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냥 받침 미음과 받침 니은 발음하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발음해 볼게요. 세, 건, 학, 건, 학, 지역, 꼭, 지역, 꼭, 저, 색, 색, ngờ, 마우, 왕, 마우, 왕, 넘, 넘, 녀, 냥, 냥, 빼, 럽, 럽, 떼, 맛, 맛. 지금까지 베트남어 알파벳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와 비슷한 점도 많고요. 그리고 단어와 문장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엇!